아, 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다른입니다. 이번에 올려드리는 영상을 또, 현장을 또, 다녀온 현장을 이제 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빌라 3층인데, 참 애먹게 해결한 현장이라, 다 뚫고 나면 참 허무하기도 하고, 모든 현장이 그렇잖아요. 처음 간 현장 같은 경우에 이제 배관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내가 예상했던 거와 달리 다른 곳으로 이제 이렇게 배관이 나가게 되면 참 애를 먹게 됩니다. 이번 현장은 그냥 하수구 막힌 노다지예요. 뭐 2개월? 빠르면 2개월.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스프링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스프링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제 왜 막히는지 이제 자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의뢰를 주신 거예요. 3개월마다 이제 뚫었다길래 저는 뭐 기름이 제대로 안 털렸기 때문에 뭐 거기 아예 길을 난 부분만 막히면 또 뚫고 또 뚫고 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구나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평수가 크거든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 뭐 화장실하고 싱크대하고 거의 웬만하면 다 엮여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분리된 게 아니고 다 배관이 다 쪼인 돼 있어요. 근데 목적지가 어디로 나갔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막힌 부분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지 빨리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물어봤어요. 앞서 다녀가신 스프링 작업하신 업체분께서 어디를 작업을 했을 때 항상 해결이 됐냐 그랬더니 꼭 욕실에서 뚫었을 때 이제 해결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거기를 배관 이제 그쪽 건물을 이제 일단 이게 빌라 이제 사각으로 봤을 때 빌라 사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현관 입구고 그다음에 이제 거실이 있고 여기 이제 방이 있고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 작은 방이 있고 여기 또 방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화장실 그다음에 여기 주방,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베란다, 베란다에 여기가 세탁실, 여기가 세탁실이고 여기가 욕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주방, 출입문이고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도 방이고 방에 또 여기 베란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방이 있는데 여기 또 화장실이 있고. 근데 이제 항상 욕실에서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배관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여기 작은 방, 여기 화장실에서 배관이 쭉 이렇게 가요. 쭉 갑니다. 그리고 욕실에서도 이렇게 쭉 가요. 그리고 여기 세탁실에서 이렇게 해서 주방하고 만나서 여기 또 만나고 이게 이제 방, 이 작은 방, 작은 방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 최종적으로 여기로 나가는 거야. 예. 근데 여기 욕실에 비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욕실에서 내시경을 넣어보니까 이런 상황을 그림을 이해를 하고 이제 배관을 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쭉 가고 일단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쭉 가고 그다음에 여기 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세탁실, 욕실 그다음에 여기가 작은 방 욕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베란다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작은 방, 여기 베란다 이렇게 나가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도 정티야, 정티고, 그러니까 여기서 작업을 했더니 샷부터 작업했더니 일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내시경 넣었을 때 여기가 욕실이 여기가 비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로 나가지 않았을까 싶은 거야. 근데 여기 약간 YT 비슷하게 부속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세면대 나오는 거. 그 여기가 나가는 쪽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를 역으로 넣어가지고 뚫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혀 있는 거더라고. 예, 네, 막혀 있더라고. 근데 이제 항상 여기서 뚫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시경 넣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서 1차 작업하고 기름이 석션으로 빠지니까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작업을 했죠. 내시경 넣었죠. 내시경 넣고. 근데 이제 갈로로 다 찍어본 거예요. 갈로 탐지기로. 갈로 탐지기 다 찍어보니까, 이 거실, 여기서 넣었을 때, 거실 여기서 울리고, 여기서도 넣으면 여기서 울리고, 여기서도 넣으면 결론 여기서 울리고.
그래서 이제 배관이 그려진 거예요. 관로를 다 찍어갔더니 이렇게 해서 이쪽 가는구나. 근데 작은 방 베란다로 나갈 거라는 걸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자꾸 뚫어도 잘안 뚫리는 거야. 일단 석션도 엄청나게 했고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샤프트 작업을 하고 여기서도 샤프트 작업을 하고 여기서도 샤프트 작업을 하고 여기서도 작업을 하고 다 했어요. 배관에 들어갔는데 다 하고 석션 작업하고 다 이제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내시경을 다 보니까 내시경도 반대로 이쪽 욕실 쪽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툭툭 쳐가지고 이쪽으로 넘겼죠. 나가는 쪽으로 해서 보니까 이제 여기서가 이제 배관이 완전히 이렇게 쳐져 있는 거야. 이렇게 이 구간이 완전히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고여 있는 거. 그러니까는 주방에서 내리는 이 기름들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일로 오는 거지. 예, 일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기름이 엄청나게 막혔는데 그동안 이제 스프링으로만 작업하니까 이렇게 구배가 안 좋은 배관을 그동안 스프링으로만 작업했으니까 당연히 3개월마다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석션을 빠니까. 그래서 기름 하나 없이 다 제거를 했어요. 샤프트 작업으로 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내시경으로 물이 나가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요 구간이 아예 그냥 물이 하나도 안 빠지고 그냥 고이는 축 처진 배관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작업하는 영상 짧은 걸딱 보시고 그다음에 내시경 영상을 보시면 제 얘기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고객님한테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게 전세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전세 계약이 언제 끝나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집주인이 배관 공사를 새로 해주지 않는 이상, 지금은 이제 기름을 다 제거를 했지만, 앞으로 또 언제 또 막힐지 모르는 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세 계약이 끝나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라고 제가 권유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걸 감수하고 쓰신다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웬만하면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배관 구조를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내시경을 여러분들 이제 이후에 올려드린 내시경 영상을 보시면 제 얘기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배관이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인 거예요. 이런 모양. 배관이 이런 모양인 거예요. 여기서 항상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석션기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원하게 잘 내려가죠. 근데 쫄쫄쫄 흘리면 잘안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욕실에 큰 다라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쓰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또 자주 막힌다. 그리고 이런 데를 스프링 작업을 그동안 했기 때문에 더 자주 막혔던 거죠. 이건 스프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배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샤프트를 다 갈아낸 다음에 다 석션을 다 뽑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고압 세척을 해야 되는데 고압 세척을 할수 있는 또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아니면 배관 공사를 새로 하던지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을 담아갖고 한꺼번에 버리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만약 계약이 끝나면 웬만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이렇게 권유해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영상 이후에 보시면은 제 얘기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배가 안 좋은 구간들은 물의 힘으로 배관에 기름을 이렇게 정화시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물값이 많이 나오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물로 배관을 세척해 줘야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이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뭐 배관이 이렇게 고질적인 이런 문제는 배관 공사를 하는 게 맞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은 그래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용 방법에 이제 팁을 드리면은 그대로 쓰시면은 오랫동안 쓰실 것 같아요. 한번 이후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현장으로 올라갈 텐데 일단 빌라는 엘리베이터가 없죠. 저는 3층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기본적인 석션기하고 이제 6mm 샤프트만 가지고 올라갔죠. 일단 빌라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 없기 때문에 장비를 많이 처음부터 많이 가져가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일단은 고객님한테 안내를 받았어요. 저기가 욕실이고 이제 여기가 세탁실. 아까 도면을 그렸던 세탁실입니다.
세탁실 여기 배수구를 좀 보고 여기 이제 욕실이에요. 여기 욕실 가운데. 일단 먼저 세탁실에서 내시경을 넣었어요. 저는 이제 제 느낌엔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배관이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세탁실에서 내시경 넣었는데 기름이 한 6m? 6m 정도 들어갔나? 6m, 7m 정도 들어가니까 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제 기름이 꽉 막혀서 이제 안 들어가는 거야. 기름이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일단은 이제 밍코드로 하나는 이제 세탁실 내시경을 넣어놨고 이제 이쪽에서 욕실 쪽으로 이제 한번 본 거예요, 갈로를. 쭉 물이 많이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기름이더라고요, 보이는 게. 얘도 기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쌓이는 게. 유지방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개가 만나서 이제 티로 만나서 나가는 거 확실한 거 같고, 그래서 욕실에 수션기를 돌려놓은 상태에서 세탁실에 물이 빨려 나가는지를 확인했고, 그다음에 이제 수![션기를 이제 빨고 나니까 기름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세탁실에서 물을 내려가면서 여기서 샤프트 작업을 먼저 했어요, 세탁실에서. 저는 이제 왠지 세탁실에서 하고 싶더라고요. 수װ====션기를 빨았더니 기름이 엄청나게 나와요. 저쪽에도 그러니까 세탁실에서 샤프트 작업을 하고 욕실에서 샤프트 되게 수││　션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내시경을 놓고 갈로를 찍어 보니까 이제 거실 쪽으로 하는 거야, 거실 쪽으로. 거실 쪽으로 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원래 전에 왔던 분이 욕실에서 뚫었다길래 또 욕실에서 이제 샤프트 작업을 넣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딱 들어가는 길이기가 거의 다 비슷한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세탁실로 와서 이번에 이제 8mm로 이제 뚫습니다. 이제 8mm로 이때부터 8mm 뚫어요. 여기서도 뚫었는데 안 빠져. 수װ================션기를 했는데 기름 계속 올라와. 그래서 이번에는 좌측에 있던 끝에 방에 있는 욕실 거기서 내시경을 넣습니다. 쭉 들어갑니다, 내시경이. 여기도 이제 기름이 보여. 어쨌든 다 같이 만난다는 거를 이제 뭐 알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샤프트 작업을 한 거예요, 같이. 같이 샤프트 작업을 계속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욕실 쪽에서는 계속 석션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는 샤프트 작업을 하면서 욕실에서 계속 당겼어요, 석션기로. 이후에 내시경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작업한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구간, 지금 이 보이는 이 구간이 전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닐까, 비트로 그렇게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요, 막혔더라고요. 보시면 욕실 쪽에서 넣은 거예요, 내시경을. 욕실 쪽에서 내시경을 넣으면 이게 이제 저쪽 좌측에 있는 욕실로 가는 겁니다. 샤프트도 욕실에서 넣었을 때 자꾸 좌측으로 갔어요. 그래서 욕실 쪽에서 저쪽 좌측에 있는 욕실에서도 샤프트 작업을 했던 부분이고, 내시경도 자꾸 넣으면은 좌측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내 T 구간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톡톡 쳐서 아무튼 나가는 쪽 내시경을 다 확인을 한 거죠. 이게 저쪽 좌측에 있는 욕실. 물을 내리니까 확인된 거죠. 거기 게 맞아요. 다시 거꾸로 빼가지고 반대로 이제 나가는 쪽으로 다시 T 구간에서 내시경을 툭툭 치어서 이제 물 내려가면서 물이 이제 잘 빠지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화가 되면 깨끗해지니까 내시경을 좀 닦고 다시 넣은 거죠. 넣어서 이건 세면대에서 내리고 있는 거예요, 물을 계속 욕실에서. 요게 저는 이쪽이 나간다고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왜냐면 요게 연결된 배관이 없거든요. 근데 막혀 있더라고요. 나중에 왜 이렇게 안 들어가나 했더니 보니까 막혀 있더라고. 쭉 나갔네. 이제 어느 정도 물을 흘리니까 맑아졌어. 지금부터 이렇게 물이 꽉차 있어요. 완전히 배수가 안 되는 거야. 좌측에 기울기 각도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걸 좀 참고해 보시면. 또 내시경을 넣었는데 또 좌측에 욕실로 가는 거야,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좌측에 욕실로 갑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런 물이 나가냐고 안 나가. 이제 우측으로 잘 찾아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길이 여기서 다 굳어있고 잘 나가는지도 확인해야 되니까. 샤프트 작업 얼마나 했으면 배관이 깨끗해요. 기름이 하나 없으면. 상당히 구배가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아요, 구배. 이렇게 물이 다 차있는 거야. 이제 저쪽 끝방에 있는 베란다 쪽에 있는 흙도 나간 거야. 발로를 찍어봤더니. 네, 맞아. 보세요. 이렇게 기울기 차이가 많아요. 네, 잘 나가고 있더라고. 어이가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없네, 이제 다행이다. 물을 가득 담아서 내려보니까. 위에서 아래 내려야 되는데, 물이 앞으로 둘러서 산을 넘어가는 그런 라인이라고. 네. 하여튼 여기 통째로 한꺼번에 딱 버려야 돼. 한꺼번에 딱 버려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예, 뭔가 딱 담아가지고. 예, 그게 가장 좋아요. 예, 그래야지. 이제 오잖아. 이제 넘어가잖아. 이렇게도 버리셔야 돼요. 한 번씩. 이제 여기 이제 조금만 또 안 내려도 물이 줄어들죠.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기름이 안 싸는 거예요. 여기에 네, 찌꺼기들. 저쪽에서도 약간씩 버려주시고. 근데 저쪽에서 버리면 아마 쳐가지고 일로 올 수도 있어요.